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정원을 가꾸는 홈 가드닝, 깻잎, 대파, 또 토마토 등을 직접 키워 먹는 홈 파밍, 식물을 이용한 집 꾸미기, 플랜테리어까지 식물을 이용한 문화가 이렇게나 다양해졌네요. 그 중심에는 식물이 주는 치유와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있겠죠. 푸르름 가득한 5월인데 집 안팎으로 초록 식물과 더불어서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옐로푸드의 대명사 하면 참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경북 성주에 가면 벌써부터 노란 참외향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봄철 건강을 업시켜줄 수 있는 꿀맛 성주 참외 만나러 지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히오스트 정재희입니다. 요새 자도 좀 피곤하고 왠지 내 피부가 조금 더 푸석푸석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상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경북 성주의 자랑, 전통의 효자 상품 금영성 그대로. 달콤 아삭한 제철 성주의 황금알 특집 방송 대박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성주가 난 황금알 아닙니까? 아삭하고 달콤한 게 꿀이네 꿀. 역시 소문난 상품은요 반응부터 다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주문 폭주하고 있다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기 보이시죠? 품절 임박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빠르게 주문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 화제의 그 상품 성주 참외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쌓여만 가는 만성 피로에 요즘 따라 칙칙한 피부가 고민이라면 신비의 제철 노란색으로 봄 건강을 철업. 쨍쨍한 햇살 머금은 금사라기 성주 참외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요맘때 성주 들녘을 물들이 눈부신 은빛 물결. 그 속엔 금사라기 성주 땅이 품은 탐스러운 황금 보물, 참외가 가득하다. 와, 일단 들어오니까요. 이 참외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찌르는데 지금 벌써부터 일하고 계신가 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저희는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온실 하우스다 보니까 해만 떠도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는 새벽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쩐지 지금 후끈후끈해서 너무 더운데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요 참외가 여름 과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참외는 여름 8월을 제철로 보는데 그건 이제 시설 하우스가 도입되고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온실 하우스에서 이제 4월, 5월이 제철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도 참외, 저기도 참외, 여기저기 참외가 콸콸콸. 오늘의 에일을 일꾼 제철 맞아 제대로 물오른 귀한 참외님 얼른 모셔라. 제가 오늘 온 김에 좀 네. 도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네. 어떤 걸 좀 수확하면 될까요?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아, 요즘은 조금 잘못하면 파란색을 따는데 이렇게 노랗고 흰색 줄이 선명하게 돼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꼭지 부분이 파란색이 없는 것, 이게 정품이에요. 이걸 따야지 예쁘고 맛있는 아삭한 참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퐁 하고 따서 와, 예쁘다, 다르다. 수확했습니다. 숲에서 황금알을 캐내는 느낌으로 참외를 따다 보니 부동의 전국구 명품 성주 참외 1등 비결이 궁금해진다. 와, 사장님, 이 노란 참외가 나는 달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주 참외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이유가 네. 있을까요? 성주하면 참외, 참외하면 성주인데요. 네. 성주는 가야산이 찬 공기를 막아주고
맑은 낙동 강물이 풍부한 물을 공급해주면서 토양이 참외가 성장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인데요. 성주군 기술센터에서 끊임없이 좋은 참외, 품질 좋은 참외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참외에 숨겨진 농부의 열정. 건강관리를 위해 사람도 비타민을 챙겨 먹듯 몸에 좋은 황토와 미생물을 혼합한 천연 액비는 맛있는 참외를 위한 특급 영양제. 거기에 열리라는 꿀벌들이 참외의 아삭한 식감을 살려주고 마지막은 특별한 물로 시원하게 냉수마찰을 해주는 것이 농부 이상준 씨의 비책이라고. 사장님 지금 물 주고 계신 거예요? 네, 물 주고 있습니다. 오, 뭐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강원도 고성에 있는 깊은 바닷속 물을 가지고 와서 주고 있어요. 심해심층수를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심해심층수. 바닷물은 생명의 바다라 그러죠. 네, 심해심층수 속에는 칼슘, 칼륨, 여러 가지 기타 작물에게 필요한 밀양요소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걸 화학적인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심해심층수를 이용해서 품질 좋고 당도 높은 아주 좋은 참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성주의 명품 참외. 참한 비주얼만큼 달콤하게 잘 익었는지 그 당도를 체크해보는데 와, 12.7 나왔어요, 사장님. 네. 그럼 평균적으로 12에서 13브릭스 정도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빗줄사사는 비파괴 측정기고 실질적으로 파괴를 해서 이제 측정을 해보면 여기에서 한 3, 4 정도 브릭스가 더 높게 평균적으로 한 17, 18 정도 브릭스가 나온다고 봐야 되죠. 와, 역시 성주 참외 클래스가 다르네요. 네. 와, 우리 사장님. 네. 농사 지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귀농한 지는 한 5년 정도 되었고 귀농하기 전에는 이제 지도자 활동을 했어요. 무에타이 킥복싱. 킥복싱이요? 네. 아니 근데 킥복싱을 하다가 어떻게 참외 농사로 넘어오신 거예요? 네. 저는 선수 생활도 했고 많은 선수들도 키워냈는데 항상 운동이라는 종목 자체가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해장국이 먹고 싶다 했는데 해장국 한 그릇 사줄 형편이 안 됐는 거야. 거기에 와이프가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귀농을 결심하게 됐고 지금은 참외로 모든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진짜 무거워요. 네, 오늘 참외 엄청 좋아요. 와, 황금알이다, 황금알. 아침부터 땀 흘려 밥값 했으니 이제 명품 참외 클라스를 직접 맛볼 차례. 이야. 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어요? 너무 단데요? 아니, 사탕이랑 초콜릿이 필요가 없어요. 와, 그냥 이렇게 먹어요. 껍질째 드세요? 참외는 껍질째 먹는 게 좋아요. 그렇구나. 몸에 좋은 성분들은 모두 껍질에 있어요. 사장님, 저 진짜 많이 더웠거든요. 참외 하나 딱 먹으니까 갈증이 싹 내려갔어요. 이거 누구 집 참외야, 이거? 이른 아침부터 수확한 싱싱한 참외는 1차 목욕 재개와 자외선 살균을 거쳐 사이즈와 무게별로 선별되어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 기계화로 착착 진행되는 선별 포장 작업. 근데 눈에 띈 한 식물이 있었으니? 사장님, 네. 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고객님들께서 직접 받으시거나 아니면 선물을 하시거나 그럴 때 내가 어떤 상품을 샀는지 미리 보실 수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카메라로 찍고 이 포장 시간을 표기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저희가 전국 최초입니다. 공들여 키운 귀한 참외 행여 다칠세라. 조심조심 손수 포장하면 출하 준비 끝. 우리 또 이렇게 아껴서 키운 애들 네. 시집장가 보내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은
맛있다는 리뷰 같은 게 많이 올라오시면 굉장히 뿌듯하고요. 거기에 이제 또 전화를 많이 주셔요. 맛있었다. 더 좀 큰 사이즈 큰 걸로, 더 키로가 큰 걸로 좀 보내달라고 하실 때마다 이제 뿌듯하고. 그렇죠. 예. 너무 보람되시겠다. 네네. 저쪽에. 이른 아침부터 참외도 직접 수확해보면서 명품 참외 클래스를 직접 느끼고 갑니다. 봄 건강을 채워라! 성주 참외 최고! 사랑해주세요! 물 맑고 땅심 좋은 별고을 성주가 키운 참외. 자연이 선물한 황금빛 보물로 입맛도 면역력도 치열함. 다 같이 힘내자고요. 나의 배움은 소통이다. 나에게 배움이 나에게 배움이란 싹이다. 나에게 배움이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나에게 배움이라 행복이다. 나에게 배움이란 함께 가는 것이다. 나에게 배움이란 인생의 선배다. 나에게 배움이란 새로운 기회다. 나에게 배움은 배움에는 성장한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배움은 어떤 의미인가요? 밝게 빛나는 그들의 꿈을 만나봅니다. 제가 오늘 찾아갈 곳은요, 누구보다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에 뜨거운 열정으로 배움의 장을 열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꽃피는 봄날 배움의 싹을 키워나가는 이곳은 바로 반딧불 장애인 학교입니다. 학습의 장이자 쉼터인 이곳에서 50여 명의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나누고 미래를 일구고 있는데요. 여기인 것 같은데요? 오, 아니 진짜 다들 열심히 뭔가 수업을 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수업 분위기가 진짜 좋네요. 선생님이시죠? 네. 아니 수업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 지금 어떤 수업 시간이에요? 아, 지금 청바지 안 입는 청바지를 갖고 리폼해가지고 조그만 가방을 만들고 있어요. 아, 만들기 하는 공예 수업 시간인가 봐요. 네, 공예요. 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수업 분위기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오나요? 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하고 다들 뭐 즐거워하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니까 너무 재밌고. 와, 아니 바느질 실력이 꽤 좋으신데요? 아니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 반딧불 학교에는 어떻게 다니게 되신 거예요? 제가 3년 여기 온 지 3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까지 이제 춘천에 있었고, 춘천에서 요양보호사라는 일을 했고 하면서 제가 직접 찾아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이곳에 온 지 3년째라는 정지연 씨. 반딧불 장애인 학교에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학생회장인 그녀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학교 학생들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세요. 공부가 재밌으세요? 예, 재밌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재밌고 좋으신 거예요?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서 재밌어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예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과의 소통이 특별하다는 이민호 씨.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겐 곧 감사한 일이 되곤 하는데요. 세상과의 소통의 창이 되어주는 학교는 곧 더불어 사는 삶 그 자체입니다. 와, 아니 여기는 벌써 예쁜 가방을 완성을 하셨어요. 네. 아니, 너무 예쁜데요? 네.
만족스러우세요? 네. 공연 시간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면서요. 네. 어떠세요? 작품 만들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쉬는 시간도 그냥 쉬라고 강사님이 그랬는데도 쉬는 시간도 이제 잊어먹고 다들. 그러면 여기 학교 와서 공부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많은 게 도움이 됐죠. 네.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 만나도 이렇게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지식만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몰입하는 시간의 소중함은 덤이죠. 공예 수업 외에도 문해 수업과 체육 수업 등 다양한 수업에 임하는 그들의 눈동자는 내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아니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학생들 진짜 다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제가 잠깐 왔는데 수업이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계속 웃으면서 즐겁게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냥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게 그냥 막 재미있으세요? 네. 예. 아니 지금도 공부 생각하면서 계속 웃고 계세요. 아니 이렇게 학교가 즐거운 곳이었네요. 네. 근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다 100점이에요. 장애는 단지 조금 불편한 작은 차이에 불과할 뿐 장애인으로 사는 삶에 희망을 더하는 시민의식 수업도 이어졌는데요. 자, 일단 이 반딧불 야학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이 장애를 이유로 그런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성인 장애인들이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런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을 거쳐가 이제 졸업생들도 많다고 네.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이 교육을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지금 그 검정고시를 통해서 또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사회복지 과정도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활동가로서 또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 반딧불 야학이 좀 어떤 학교가 됐으면 네, 뭐 사실 그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뭐 후천적 장애인데 그렇듯이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또 동정과 시혜 대상으로만 바라지 말고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 반딧불 야학이 조금만 밑거름이 됐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반딧불 야학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으로는 저희가 공예 수업이나 또 미디어 수업, 또 연극을 하는 영화 그런 수업도 있고 장애 성인분들이 예전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또 혹시 이제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정고시 반이 있고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런 장애인 교육에 또 장애인 생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희 장애인 야학 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아시다시피 중증 장애인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작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조금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도 요청을 하고 봉사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젊은 학생분들도 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저희 학생들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연도 지날 때마다 더 발전하는 학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이자 세상을 향한 통로인 반딧불 장애인 학교. 어둠을 밝히는 반딧불처럼 그들의 꿈과 열정이 계속해서 밝게 빛나길 응원합니다. 자, 이번엔 강원 영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음식의 시작은요? 바로 이 손맛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잖아요.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면 분명히 뭔가 달라도 참 다를 텐데요. 면 반죽에 진심인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가 재면의 세계 지금 만나봅니다. 자고로 모든 음식의 맛은 손끝에서 완성된다고 했던가요? 원하는 면을 얻기 위해 직접 면을 만들고 뽑아내는 자가재면. 정성을 다해 뽑은 면은 한 가닥 그 맛과 풍미가 남다른데요. 자신이 추구하는 요리의 맛을 한층 더 높여줄 자가재면을 실천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맛집은 바로 냉면 가게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냉면 맛있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아니요. 아, 네. 그럼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등판한 재료는 다름 아닌 메밀. 지금 반죽하고 계신 건 물냉면 면인가요? 네, 메밀로 한 물냉면. 그 보통 평양냉면을 이제 거의 메밀로 이래 하거든요. 근데 메밀이 참 까다로워요, 다루기가. 습도, 온도 다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반죽해서 바로 뽑는 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집 냉면의 역사는 메밀가루에 평양 전분을 넣어 반죽한 면에서 출발하는데요. 먹기 좋게 잘 삶은 면은 냉수마찰로 쫀득한 식감을 살려준 후 고기와 채소, 건다시마와 건새우를 따로 끓여서 향이 진하지 않게 희석한 육수를 부어주면 냉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보통은 거의 다 막국수집이란 말이죠. 근데 왜 냉면집을 하시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평양냉면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서울에 유명하다는 평양냉면집들도 댕겨보고 맛도 보고 먹어도 보고 이걸 어떻게 맞춰서 여기 식장에 맞춰서 만들어 볼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한 2년 정도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또 궁금한 게 보통 이 강원도는 막국수가 워낙 막국수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막국수는 맛을 알아요. 네. 하지만 평양냉면은 사실 이쪽에서는 변방이란 말이죠. 네. 그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실질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손님들이 뭐 육수가 왜 이리 싱겁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제 이런 음식을 한다는 게 알려지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된 생각을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왜 그분들은 그 맛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다가 또 이런 거를 이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이 오시면 또 드셔보시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 그러면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저희가 여기 좀 하나가 나오는 반찬이 또 있어요. 반찬이요? 예, 예. 아, 네, 네. 오! 오! 어, 이게 뭐예요? 오, 고맙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냉면만 이래 드시기는 좀 허전해서 네. 제가 요 돼지 불고기를 같이 이렇게 뭐 드시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이거 완전 이득이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예. 먹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일단은 국물부터 자, 지금부터 먹개비 펀디의 쇼 타임인가요? 속 풀린다. 한마디로 이렇게 혼자 먹어도 웃음을 부르는 그런 맛입니다. 면을 먹기 위한 자세. 아. 슴슴하지만 시원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데요. 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자, 이번엔 이 집만의 별미인 돼지 불고기를 얹어서 야무지게 또 한 입. 아, 왜 주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백반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고깃집에서 먹는 돼지 불고기보다 간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면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모처럼 행복한 펀디의 젓가락 행진은 깔끔한 면치기와 함께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국민 메뉴 라면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지금 면 볶고 계신 거 봐요. 예, 예, 오전에 손님 많이 오셔가지고요. 면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녁 장사하려고 면을 미리 볶고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은
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아, 저는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 동생한테 재면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또 뭐 다른 뭐 몸이 뭐 사다 쓰면 몸도 편하기가 좋게 좋은데 그래도 동생과 약속도 있고 또 제가 또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매일 이 시간에는 항상 이렇게 거의 손님이 많이 안 오시면은 하루치를 다 해놓는데요. 이게 다 되면 보통 오후 브레이크 탐 이 시간에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멋지게 뽑힌 면을 또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아. 그런데 면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아 진짜 이거 종이 같다. 아 이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완전 종이 같은 느낌이에요. 오. 종이 같죠. 어 진짜 처음 보아. 그러니까 무게가 가슬이 적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2017년 가게를 처음 연 후 지금까지 6년째 매일 자가재면만 고수해온 주인장. 면에 따라 또 면발에 따라 라면 맛이 천차만별 달라지기에 매일을 하루같이 늘 고수해온 이 집만의 운영 철학인데요. 일단 부드러운 소고기를 준비하고요. 면을 알맞게 잘 삶아줍니다. 이제 특제 소스에 일주일 동안 푹 우려낸 돼지뼈와 닭뼈 육수를 부어주고요. 살포시 면을 담은 후 아삭한 숙주와 고기 고명을 올려주면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가 근사하게 완성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중한 한 그릇 먹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국물 있는 면요리는 국물부터 맛을 본다. 자. 본격적으로 맛 검증에 돌입하는데요. 오, 맛있어. 칼칼한 곰탕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와규부터 국물에 적시고. 지방이 없네. 거의 없어요, 지방이. 와. 아 오늘 이 오랜 시간 기다린 면 아니겠습니까? 자가재면 한 거 국물을 살짝 적시고 이제 보는 우리도 현기증 나요. 맛있어. 그래요. 이럴 땐 그릇째 드링킹이 정답이죠. 해장 한 달치 되는 거 같네요. 와. 요즘같이 날씨가 되게 변덕스러울 때가 없잖아요. 아, 뜨거운 낮에는 시원한 냉면,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에는 뜨끈한 라면 한 사발. 여러분, 함께 하시죠. 여러분도 이참에 자가재면으로 맛있고 든든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발을 쓰는 모습은 마치 족구를 연상시키고 높은 네트를 넘기는 강스파이크는 마치 배구를 보는 듯한 e스포츠. 이름도 생소한 세팍타크로입니다.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쥔 강원도체육회 세팍타크로 팀. 그들이 이번엔 횡성에서 열린 전국선수권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최강을 향한 눈부신 도전기. 지금 만나보실까요? 선수들의 지난 경기 활약상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대구 시청과 맞붙었던 2022 시도대항전 결승 경기. 첫 세트는 먼저 내주고 말았는데요. 지고 가면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2세트 때 들어가기 전에 춘천 올라가는 길에 너무 후회하는 장면들이 막 떠오른다. 다시 마음 가득 붙잡고 해보자, 파이팅 해보자. 해가지고
또 애들이 또 정신 차렸는지 2세트 또 이기고 3세트 가니까 분위기 넘어가가지고. 상대팀의 철벽 블로킹을 뚫고 꽂히는 강원의 시원한 스파이크. 그렇게 승기를 잡은 강원이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다리나 등으로 막는 모습은 조금 특이하네요. 저 이제 블로킹이거든요, 저게. 네. 이제 공격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거를 뒤에서는 발로 받기는 한계가 있어서. 막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등으로 뜨면은 이제 높이를 이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 선수들의 친절한 설명 더 들어볼까요? 저 뒤쪽에 보시면 흰 색깔들 광고판 같이 돼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그 안에서만 하면 전부 다 상관없어요. 네. 근데 공은 무조건 여기 흰색 안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팍 파크로라는 운동은 이제 세 번 안에 공을 넘겨야 되거든요. 상대방 네트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원 이제 첫 번째 공을 받고 또 공을 올려주고 또 마지막 공격으로 처리하는 이제 세 번 만에 이제 공격은 롤링 스파이크라는 기술인데요. 저희 팀의 김영만 선수가 제일 잘하는 기술이고. 저희 둘 다 같은 롤링 공격수인데 이 친구는 왼발 공격수고요. 저는 오른발 롤링 공격수고 득점을 이렇게 내는 포지션이라 말 그대로 진짜 킬러. 그 상대를 끝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격을 찾아야 되고 태콘 같은 경우는 팀의 중심에서 서비스도 넣어주고 동그란 서클 안에 있는데 저기에서 발이 나오면 안 돼. 발이 떠도 안 되고. 재웅이 형은 이제 국내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바닥으로 넘기는 탭 서비스인데 이제 승태 형이 주장으로서 이제 또 전체적인 경기를 또 운영해 주니까 저희는 너무 바쁘거든요. 공격 차야 되고 서비스 차야 되고 막 생각할 틈이 없는데 누가 하나 잘해가지고 포인트 점수가 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끌어줄 땐 이끌어주고 또 밀어줄 땐 밀어주니까 팀워크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3월달 시즌 첫 대회를 우승으로 잘 이끌어냈는데요. 또 이어서 4월달 다음 주부터 또 시합이 있고 큰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는 항상 그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힘든 훈련도 다 이겨내고 부상 없이 올해 전국체전 잘 할 수 있게끔 모두 열심히 하자. 우리 선수들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다 같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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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느덧 대회 날 올 시즌 두 번째 전국대회인 이번 경기는 홈그라운드인 강원도 횡성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국가대표가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강원도 체육회의 저력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제33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 결승전 상대는 고양시청팀입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의 선수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팀이고요. 한국에서도 가장 타클라스 안에 드는 팀이고요. 네,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팀이에요. 무조건 이겨서 우승하려고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강팀 대 강팀의 맞대결. 강원 선수들이 강약을 조절해가며 전략적으로 맞섭니다. 16대 16 동점에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고향 팀을 압도하는 강원. 이렇게 먼저 1세트를 가져옵니다. 이어지는 2세트 경기, 그런데 분위기가 이전 같지 않은데요. 뜻대로 풀리지 않고 아까와는 정반대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15점 동점에서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하고 결국 2세트를 내어주는 강원. 이렇게 고향과 1대 1 동점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 최종 승부처가 될 결승전 3세트 경기. 신승태 받아서 올려주고 김영만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이효진의 강한 서브 받지 못하는 고양팀.
아슬아슬하게 점수를 주고받다가 강원이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차츰 점수차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강원이 승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를 넘지 못하는 고향의 서브. 점수는 18대 12. 우승까지 앞으로 3점. 아, 그런데 여기서 제동이 걸립니다. 고지를 코앞에 두고 찾아온 위기. 순식간에 8점을 치고 올라오는 고향의 역전. 결국 18대 20 매치 포인트 상황을 마주합니다. 매치 포인트 고향. 그 어느 순간보다 부담이 큰 이우진의 서비스. 막아야 합니다. 강원, 막아야 돼요. 아, 고향의 페인트. 결국 마지막 한 점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양팀 수고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팀의 2-1 고향이 이제 차렷. 이제 다음 때가 또 있으니까 뭐 오늘로 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때에 또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표가 높았던 만큼 아쉬운 결과. 하지만 누군가에겐 더없이 높은 꿈입니다. 진짜 잘하신다. 누군가의 꿈이 되기까지 세팍타크로에 대한 열정 하나로 보내온 그동안의 시간들. 아니요, 저는 아예 운동신경 자체가 아예 없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힘든데 그래도 운동선수도 해야지 이 정도. 일단 다 같이 이렇게 힘든 훈련도 잘 이겨내고 클린 땀방으로 이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팍타쿠라가 곧 저의 산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태어나도 이 운동 할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코트에 서겠다는 이들. 여러분의 눈부신 땀방울과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강원도 체육회 세팍타크로 팀의 더 높은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봄이 불면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담긴 이 봄이 너무 아쉽지 않나요? 향기와 맛으로 느끼는 봄, 향긋한 봄차 마시러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찻집. 여기서 어떤 차를 만나게 될까요? 오늘 일상다시 원데이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상다시는 일상에서 차를 만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녹차는 살청 건조 유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우리가 녹차를 마신다는 것은 전통을 일상에서 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맛보는 전통 어떤가요? 저는 생각보다 쓴맛이 많이 안 나서 전에 먹었던 맛이랑 뭔가 좀 다른 차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온도를 높은 온도에 하지 않고 80도 정도에 짧은 시간에 우려냈기 때문에 오히려 쓴맛이 적게 나는. 같은 찻잎이라도 물의 온도에 따라 또 우리는 시간과 도구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는데요. 차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건 가공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6대 다류라고 합니다. 다 같은 녹차인데도 색과 향, 맛까지 차이가 나는 건 발효도 차이 때문이라네요. 녹차 맛이 어떤 것 같으세요?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어떤 사람은 녹차의 맛과 향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이제 형용 문구 안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처음 맛보는 맛이어서 약간 은은하고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녹차, 홍차 외에도 이름도 생소한 청차, 백차, 흑차, 황차. 그동안 녹차가 입에 맞지 않았다면 다른 종류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이제 좀 전에 마셔봤던 전통차를 좀 더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큐빅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물만 있으면 어떤 도구 없이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도 꼭 이렇게 뜨겁지 않고 생수병에 넣고 흔들면 1초 만에 녹는데요. 우리가 늘 입차를 우려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이 차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차는 지금 녹차와 목련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차 한번 맛보세요. 차를 마시기 위해 준비하는 즐거움도 좋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고형차. 빠른 시간 안에 처음 우렸을 때의 맛과 향, 영양소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사장님은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차와 전통 복식과 같은 전통 문화를 오랫동안 좋아했는데요. 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으로 창업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녹여 마시는 고형차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셔서 한번 도전해서 이렇게 큐빅티를 완성하게 되었고요. 이제 커피가 문화, 하나의 문화가 돼서 드립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처럼 직접 찻잎을 사서 차를 직접 우려 마시는 그런 단계로까지 차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차에 대한 편견, 왠지 뜨끈하게 즐겨야만 할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할 때는 얼음을 넣어도 좋습니다. 어울리는 과일을 넣어서 상큼하게 즐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우리 전통차 일상에서 가볍게 즐겨보세요. 이곳은 또 다른 찻집. 방금까지 전통차를 맛봤다면 이번엔 서양에서 유래한 차를 맛볼 차례입니다. 저희 준비해드린 웰컴티 한번 드셔보셨어요? 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향이 되게 상큼한 향이랑 맛이 좀 센 것 같았어요. 그거 느끼셨어요? 네. 드신 웰컴티가 지금 보시면 재료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찻잎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드는 블렌딩.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지닌 입차를 섞기도 하고 기본 입차에 꽃잎이나 과일, 허브나 향이 들어간 오일도 섞는데요. 한마디로 차를 활용한 연금술입니다. 찻잎 하나가 들어간 깔끔한 맛도 좋지만 맛과 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블렌딩 티. 좋아하는 향은 더 강하게, 싫어하는 맛은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차가 완성되면 이제 그 맛을 볼 차례. 차와 어울리는 간단한 디저트와 함께하면 그 맛은 배가 되겠죠? 저희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가치들을 담아서 티를 블렌딩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티 클래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동의 우수 농산물들을 활용한 차 제품을 기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방에 살다가 여기에 오니까 여기에는 진짜 좋은 건강한 농산물들도 많이 나고 좋은 뭐 문화유산들을 뭐 이런 곳을 막 산책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차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엮어서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 많이 느꼈어요. 차를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을 만든 이유, 여기서 느끼는 나만의 감성을 적어봅니다. 차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고 그 향이 상상되는 것. 이게 바로 차에 담긴 이야기의 힘이 아닐까요?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차,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즐겨보고 나만의 특별한 블렌딩 티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올 봄은 눈으로만 즐기지 마시고 향긋한 봄 차로 한번 마셔보세요. 아, 참 향긋한 봄차 향기가 여기까지 다 전해지는 것 같아요.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참 새롭게 느껴지는데 더구나 웰빙 열풍에 힘입어서 요즘은 오히려 커피보다는 차를 찾는 분들 참 많아졌다고 해요. 차는 그 종류만큼이나 효과와 성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차, 또 나에게 필요한 차를 직접 골라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